삼각초. 여기는 만지지 마. 애초 삼각. 애초 삼각. 애기가 해보자. 안 돼. 할머니 칼 들고 있잖아. 칼을 위험한 거야. 이렇게 할지는 몰라. 그냥 까는 거야. 특별히 해먹을게. 마실 시간. 꿀 넣고 구워줘. 국물 먹게. 이거? 응. 국물도 먹고 속도 긁어 먹고. 어? 그러면 껍질 안 까도 되지. 아, 그렇지. 그럼 껍질 안 까도 돼. 안 까야 되지. 안 까야 되지. 그럼 이거 그냥 씻어야 되는 거야. 와, 그러네. 에이, 이건 깠으니까 우선. 너무 까고. 까서 또 그건 또 깐 거 해 먹으면 되죠. 아이가 앉았고요. 올라앉아서 보고 싶은 거. 이거는 물을 얼마나 부어야 돼? 호박에서? 불 붙자. 그냥 많이 부면 국물 많이 먹는 거고, 응. 꿀 많이 넣으면 달아지는 거고. 그렇지. 꿀 안 넣고 그냥 이것만 끓이면 호박물인 거고. 응.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끓여야지. 이제 끓이고서는 꿀은 나중에 넣는 거야. 물 넣고 삶았어? 물 넣고 소금 넣고? 우와, 아까 물 부은 거보다 엄청 많이 생겼네? 호박에서 물이 나온 거야. 호박은 안 줄어들었는데? 왜? 많이 들어갔지. 이게 떠서 그렇지. 아, 아직 다 안 익었어? 물이 아까보다 조금 줄었네.
익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? 더 끓여. 아, 조금 더 끓여야 돼? 응. 꿀이 다 싹 퍼져야지. 한 번 더 끓이면. 그리고 이거. 아직도 딱딱해? 아니, 딱딱해. 이거 먹어.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거 들고서 먹어. 알았어, 애기 호박 줄게.